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나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며, 그가 치셨으나 그러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알자, 여호와를 알기를 추구하자. 그의 오심은 새벽같이 확실하며, 또 그분은 비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늦은 비같이 땅을 적실 것이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할 것인가? 에프라임, 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수 있느냐? 유다여, 또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 같으며,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도려내고, 내 입의 말로 내가 그들을 죽였으며, 또 나의 심판들은 빛같이 나가도다. 이는 내가 인애를 기뻐하니, 또 희생제는 아니며, 또 하나님의 지식을 태움제보다 기뻐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아담같이 언약을 어겼다. 거기서 그들은 내게 배신을 행하였다. 길르앗은 사악을 행하는 자의 마을이며, 피로 자국이 났구나. 그리고 무리 떼들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성직자들의 무리도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행하니, 이는 그들이 파렴 치한 죄를 행하였도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서 소름 끼치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에프라임은 음행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다. 또한 유다야, 내 백성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해 추수하려고 정하였도다.